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DB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9월 말에 또 한가위 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DB 손해 보험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 외쳐봐. 건강하게 9988-1234. 네, 제 휴대폰은 010-3739-3845. 자, 참고로 제가 지금 올리는 소식지 12개 각 보험사,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저희 네이버 보험왕 카페에 제가 링크해서 올려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전께 일하시는 설계사분들 제 영상 일단은 링크에 두었고, 또 소식지 원하신 분들은 댓글에 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혹은 저 보험왕 카페에도 올려드렸으니까 링크에서 복사하셔서 일단은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9월의 핵심 DB손해보험의 핵심 포인트예요. DB에서만 가능한 보장이죠. 일단은 질병수습비 50만원 현행 그대로 갑니다. 두 번째로는 1종 30, 3종 300, 5종 2000, 이것도 역시 그대로 가요. 또 하나, 요양실손 급여와 비급여, 이런 부분들도 배타적 사용권인데 그대로 갑니다.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 비갱신 1억 그대로 갑니다. I-49 기타 부정맥이 웬일이야? 천마에서 묶고 더블로 가! 200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와, 대박인데요? 이거 대박이에요. 아니, 기타 부정맥이 원래 천마만 되는데 2000까지 올라갔다는 게, 요게 와, 정말 놀랬습니다. 자, 납입 면제. 납입 면제는 여기 보시면 종합 같은 경우는 내열과 허혈성 수술시 납입 면제, 성인보험은. 하지만 자녀 어린이 보험에 부정맥, 신부전 진단시에도 납입 면제가 새로 탑재가 되었다. 15세 미만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전히 업계 최고 보장은 간호간병. 일단은 자녀가 어린이 하루당 43만원, 간병 같은 경우는 34만원, 종합은 30만원까지 일단은 현행 그대로 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간호간병 2벌당이 축소가 아니고 현행 그대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갈 예정이다. 자, 그리고 간편보험에서 신담보가 탑재가 되었어요. 우리 훈구가제 모두와 정말 불티나게 2주 동안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요런 부분들 보면 지금 간편보험 신담보죠. C77, C78, C80 전이암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발 부위의 진단비를 받다가 그 다음에 부위 상관없이 최초 1회, 연간 1회 C77, C78, 80이 연간 1회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C77, C80까지는 림프절 전이암 진단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간 1회로 올라갔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체증형 암, 뇌혈관, 허혈성 수술시에 일단은 유사암 포함해서 회당 30% 체증형이 가능하고요. 가입금액의 최대 250%까지 6회차 기준으로 보장이 가능하고, 뇌혈관 허혈성 수술시에 최대 220%까지 5회차까지 가능하다. 자, 이거 말고도 일단 여기 보시면은 3대 질환 통원비 치료비, 그래서 이런 것도 암 뇌졸중 급성 통원비가 30회로 일단은 암 평균 내원일 17에서 20일까지 가능하고요.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35세 이하 상품이 분리가 되는데요. 태아 때부터 15세까지 아이러브 어린이보험이 그대로 가져가고요. 7세부터 35세까지 청춘어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존과 동일한 게 나오고, 하나는 0세에서 15세까지 특정 3대 심장 납입 면제가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15세 미만은 납입 면제가 탑재가 되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거 말고도 운전자죠. 일단 교사처 가입 금액이 확대가 되었어요. 부상 25주에서 30주가 1억에서 1억 5천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중상해 1억에서 2억까지,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2벌당도 역시 탑재가 되었다. 자, 진행시켜 납입면제, 진행시켜 납입면제. 일단 납입면제는 어린이 보험이 암
뇌혈관, 허혈성, 상해 질병 후유장애 50%시잖아요. 여기 보면 종합보험, 성인보험이죠. 여기서는 뇌과리, 그리고 협심증도 납입 면제가 일단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게 매우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빨간색 메리츠나 현대 KB는 납입 불가다. 자, 자녀보험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부정맥, 신부전,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탑재가 되었다. DB 손해보험에서. 타사는 부정맥 진단 시 납입 면제가 안 돼요. 하지만 DB 손해보험에서 국내 최초로 납입 면제가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좋았어. 굿. 네. 자, 참 좋은 패밀리 더블 플러스예요. 비슷비슷하지만 종합보험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일단 종합보험인데 뇌혈관 허혈성 납입 면제. 이거는 하나 손해보험에는 성인보험이 납입 면제가 됐어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에. 근데 종합보험인데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납입 면제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빠 40세. 종합보험 가입했는데 뇌혈관 허혈성 수술 시에 납입 면제가 돼요. 그 어린이는 5세인데 뇌혈관 허혈성 진단받아서 납입 면제. 당연히 성인이 납입 면제 받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항암치료 담보는 비갱신형으로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비갱신 1억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3천만원, 업계 최대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납입 면제 사유 시 담보는 납입 면제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2대 질환 보장도 더 완벽하게 참 좋은 패밀리 더블 플러스. 자,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어진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서구화된 식습관, 흡연, 음주. 네, 혈관 벽은 두꺼워지고, 내벽에 기름 끼고, 좁아지고, 그래서 고지혈. 요런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혈관 질환의 보상, I67, 이제 내동맥류죠. 예, I67.1. 수두시, 진단 시에 1,100만원, 수두시에 9,000만원, 협심증이죠. I20, 진단 시, 그리고 2,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I20 수두시에는 5,300만원까지. 거기다가 납입 면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I love 건강보험이에요. 여기 보시면 납입 면제, 예, 그래서 보장 끝판왕, 그래서 비슷비슷한 자녀보험도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 자녀보험에서 국내 최초로 납입 면제가 도입이 됐어요. 하지만 15세까지만 부정맥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15세 이후로는 지금 8월달, 7월달 가입한 거라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부정맥 어른들만의 질병이 아니다. 맞아요. 미세먼지로 인한 거,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뭐 부르가다 증후군, 유전성, 선천성, 아니면 심근병증, 심근염, 다른 심장질환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률이 꾸준히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부정맥 진단도 납입 면제가 되어야 되죠. 부정맥 13대 납입 면제가 일단 그 15세 미만 탑재가 되었고요. 선천성 질환 보장도 Q코드, 그래서 산전틴 내 진단비가 3,000만원까지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각각의 심장질환 그래서 여러 번 보장을 받는데 I49가 통합보험에서 드디어 2,000만원까지 총 7번 진단을 받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들어오실 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뇌질환 심장 집중, 그래서 납입면제 보험료 3만원 플랜으로 일단은 심장질환 연간 1회에 3,000만원 통합형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겠네요. 자, 어마어마한 보장, 저렴한 보험료, 신상품이죠. 청춘어람 가칭이에요. 일단 가치, 일단은 그래서 DB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보장이에요. I49 기타 부정맥 최대 2,000만원. 네, 진짜 부정맥 중에서 가장 많이 진단받는 게 기타 부정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기타 부정맥 일단은 각 보험사마다 500, 1000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은 정말 대박이에요. 뭐가? I49 기타 부정맥 2,000만원은 정말 대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3%부터 100%까지. 근데 저는 저 보험왕은 질병 후유장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질병보장이 좋은데 보장받기가 매우 힘들다. 보험료는 드럽게 비싸다. 네. 세 번째로는 비갱신,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도 1억까지 가능하고요. 비갱신 산정팀 내 최대 3천만 원까지 매회 지급 질병 수술비가 50, 어우 굿이네요. 간호간병 최대 입원 시에 어린이는 43만 원, 성인은 31만 원까지 축소가 안 됐다. 근데 웬일이야? 여기서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시 납입 면제가 돼요. 특히 암, 뇌혈관, 허혈성, 네. 다 납입 면제, 진단시. 이런 어마어마하게 납입 면제되는 건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어요. 자, I-49, 예, 4대 순환계 질환 2천만원. 여기에 I-49 기타 부종맥이 있죠? 정말 대박입니다. 자, 비갱신형, 뇌혈관, 심장, 표적항암, 이 모든 게 들어가고요. 질병 상위 입원일당, 이렇게 해서 최소 간호간병 43만원. 그 다음에 성인은 31만원까지 가능하다. 자, 질병수술비는 워낙 DB손해보험이 좋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이렇게 해서 일단 태아 때부터 90세까지 가능하다. DB 시그니처, 고객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비법, 보장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매회 지급 50만원. 특히 DB손해보험은 50만원까지 매회, 그래서 치액, 요실금, 재앙절개, 체외충격파 이런 부분들이 매회 들어가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질병수술비 1호종이죠. 1종 30, 타산은 다 20밖에 안 돼요. 농협만 30, DB도 30, 3종은 300, 2종은 50대요. 하지만 어디죠? 저 농협이 2종이 90까지 되죠. 이게 한도가 높아요. 3종은 DB가 300, 농협은 150, 4종은 농협 400, DB가 500, 5종 2천만원. 이렇게 해서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장점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앙절개 치액 요실금 80만원. 특히 임신하신 분들, 임신 주수, 뭐 임신했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타산을 얘기하면 무조건 부담보가 나오는데, 임신한 사람들도, 아니면 재앙절개 첫째 난 사람도 다 재앙절개 치액 요실금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이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뇌과리, 협심증, 네, 350, 3종에서 질병수술비까지, 5종, 갑상선, 다빈치 로봇, 심장, 뇌과리, 이게 2,050만원, 질병수술비 50만원과 그 다음에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질병수술 보장 준비에 1호종, 그리고 Y, 효율이 훨씬 좋아요. 1종부터 5종 다 넣어도 26,800원 정도. 하지만 타산은 보장한도도 낮은데 49,000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반값 보험료. DB가 계속 보험료도 워낙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보장한도도 워낙 좋기 때문에 DB로 많이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식상하죠. 예전에 뭐 인체도 사람이 있죠. 해골로 나와가지고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뭐 수술비 넘어갈게요. 네. 자, 간호간병. 아, 정말 7월달, 8월달에도 간호간병 때문에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자, DB에서 간호간병 통합 입원일당, 가입하면, 그래서 일단은 간호간병 입원일당까지 플러스하면, 일반 병원은 18만원, 자녀는 20만원, 종합은 20만원, 종합병원은 자녀 28만원, 간편 24만원, 종합 25만원,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자녀가 무려 43만원, 성인은 30만원, 간편은 34만원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간호간병 아직 죽지 않았고요. 아직 한도가 내려가지 않았다. 이게 매우 큰 장점 있겠네요. 자, 간병인 사용 간편 15만원, 자녀 15만원, 종합 15만원. 간병인 사용은 간편 2만원, 자녀 3만원, 종합 3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플랜은 여기 쫙 있고요. 요런 소식지 12개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20개, 총 35개 소식지는 저 보호망 네이버 카페 보호망 치시면 저 보호망이 벌써 링크에 올렸어요. 다운받으셔서 영업하시는데 우리 설계사분들 도움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나에게 맞춘 건강보험이에요. 갑상선암의 진행과정은 보는 DB. 일단은 여기 보시면 39만명 갑상선 여자가 4배, 그리고 1위 암 종별 이렇게 있고요. 갑상선
그래서 진단 시에는 1,400만원 플러스 알파, 유사암, 납입지역 총 50%, 그 다음에 수술비 1,650만원, 갑상선암의 최종 종착지는 수술, 수술 후 입원까지 170만원, 간호간병으로 34만원, 이렇게 해서 약 8만원, 그리고 항암방사선 일단은 1억 900만원, 그리고 항암치료비 600만원, 암전이 2,000만원, 수술 1,800만원. 여자는 갑상선암 부동의 1위죠. 2위가 유방암이에요. DB는 약 1억 8,520만원 플러스 알파로 지급된다는 겁니다. 그 DB가 갑상선암 쪽으로 파워풀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간 943만 명, 세계 질병 사망 1위.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말 억울합니다. 남자가, 네. 질병 사망. 결론은 빨리 죽는다는 거니까. 예, 평균 3,300만원. 우리나라 수술. 수가 1위. 간상동맥 우회술. 첫 스탠드 시술한 지 22년 차 한 남자 심장 이야기. 40세. 협심증 진단 후에 처음 스탠드 삽입. 그리고 5회 수술을 거쳐 7개의 스탠드 삽입. 4회 수술 시점에서 급성신경세 진단. 이 환자는 DB 손해보험에 가입했으면 처음에 협심증 진단 6,000만원. 이렇게. 그리고 총 5회를 거쳐 2억 8,000만원. 산적 특례까지 보너스로. 그리고 입원 일당 510만원. 급성신경세 또 진단받았네요. 8,000만원. 추가 진단. 총 심장질환, 부정맥, 심부저 진단, 수술까지. 총 DB는 4억 2,510만원. 플러스 알파로 일단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갑상선, 남자들은 심장질환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 차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망은 2억, 타사도 2억, 그리고 6주 미만 시에는 4주 미만 500, 타사는 300,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30주 이상은, 솔직히 30주 이상은 거의 안 걸리죠. 어쨌든 간에 2억까지 있다, 타사는 1억 5천, 그래도 5천만원 많은 게 어디예요. 중상이 2억, 그거는 타사와 동일하다. 자, 비용담보 5종이죠. 보험사 직접 지급, 그래서 대임, 벌금, 대물벌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상위 입원 일당 탑재가 됐고, 현재 입원 중만 아니면 자동으로 승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만원대에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네, 뭐 펫폼도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애견 솔직히 많이 키우다 보니까 뭐 MRI, CT도 100만원씩 나오고, 의료비도 연간 실손보험으로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요양 실손보험, 내가 아프면 요양원에 가면 이렇게 해서 가족 부양, 예, 수술 해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재가급여랑 그 다음에 요양원. 근데 솔직히 3, 4, 5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지 요양원에 1, 2등급 나와야 돼요. 물론 3, 4, 5등급 나와도 요양원에 입원할 수 있어요. 환경이 열악하던가, 아니면 가족이 없던가, 누가 돌보지 않을 경우, 아니면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1, 2등급 안 받아도 3, 4, 5등급 받아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다. 보장은 든든하게 8,400만원, 보험료는 5만원대, 그리고 갱신 없이 정기나, 환급률은 높게, 그래서 90년간 90% 이상, 99세가 돼야 90%. 근데 평균 수명이 지금 84.1%인데, 1세인데, 99세 살 수 있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요양 실손보험, 베타적. 지금 이게, 8월부터 출시가 되면서 내년 2월달까지. 그래서 요양급여, 실손보험이 비급여도 병원비가 최대 7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